12월 5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요즘 슬슬 원래 이 시간에 다른 채널 봤었는데 상클 보기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은 씨 지인이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청률도 차곡차곡 오르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시청자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 관람권을 한 명당 두 장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영화 티켓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렇게 TV 생방송으로 상클 시청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해시태그 #JTBC, #상암동클래스 꼭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네, 저랑 이가혁 앵커가 매일 방송 후에 해시태그 검색을 해서 당첨자 두 분을 뽑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지금 JTBC 틀고 인증샷 찍어 선물 준대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저희가 해도 되나요? 네. 안 되겠죠?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 또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가 월드컵 소식 재밌게 전해드리고요. 머니클래스에선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이런저런 불안한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상클 라이프에서는 교육 소식 다룹니다. 학부모 사이에서 독서 교육계의 오은영쌤으로 불리는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작가와 함께 내 아이 책 읽는 올바른 습관 만들기 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날씨 챙기고 가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네, 상쾌한 날씨입니다. 옷사이드 파고드는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 발이 꽁꽁 얼 것 같은 날씨입니다.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뚝 떨어져 춥겠는데요.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서 체감온도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광덕산의 체감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과 동해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한 공기는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 영하 7도로 출발해 어제만큼 춥겠고요. 내일까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한낮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가끔 구름 많겠고 오늘 밤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7도, 대전 청주 영하 4도, 부산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2도, 전주 3도, 대구 창원 5도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체감온도도 기온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추우니까요. 수도관 동파와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골목길이나 도로 곳곳이 꽁꽁 언 곳도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 들으셨죠? 너무 추워서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은지 월요일치고도 정체가 깁니다. 먼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모두 강동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평균 시속 20km 수준이고요. 동부간선로 도심 방향으로는 특히 월릉분기점부터 성수까지 42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고속도로는요, 외곽 쪽 정체가 길다는 월요일 출근길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부산 방향 상황입니다. 기흥에서 동탄 분기점, 다시 한번 오산부터 안성까지 밀리면서 경기권의 정체가 상당히 길어져 있고요. 서해안선도 역시 외곽 쪽 목포 방향으로 매송에서 화성 휴게소 통과하는데 평소라면 10분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지금은 무려 46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선도 강릉 방향으로 서안산에서 부곡, 다시 한번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 길어졌습니다. 안전띠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Não o conseguirmos fazer, teremos que estratégia, sabermos sofre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fazer, a única coisa que temos que manter é deixar a imagem de uma equipa que quer jogar, que quer competir.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역시 돈이 필요하죠. 노후 자금을 모으는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요.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 마이너스다. 또 2년치 지급액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과연 내가 낸 국민연금은 안전한지, 내 노후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오늘의 키워드, 국민연금 내면 받을 수 있나요?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들 보면 흉흉합니다. 이게 제대로 네. 관리되는지 의문인데 네. 왜 이렇게 올해 손해가 많아진 겁니까?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네.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의 기금을 운용한지 아세요? 약 900조 원이 돼요. 900조. 와,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훨씬 넘습니다. 이만큼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안타깝게도 2년치 지급액 68조를 날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900조가량의 기금을 이렇게 국내 주식의 일부, 해외 주식의 또 27.6%를 넣습니다. 국내 채권에 자그마치 33.8%가 들어갑니다. 그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되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국내 채권이 각각 큰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죠. 네. 소위 22년 한 해가 금리 인상의 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초긴축의 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과정에서 돈이 은행으로 쏠립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고 주가가 빠지죠. 채권시장도 굉장히 불안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 900조를 각 부문별로 투자를 하는 분산 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 세 가지 부문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면서 2년치의 지급액 정도가 날라갔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도 어려웠던 것처럼 국민연금 투자도 상당히 상황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직장인 뭐 MZ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이는데 맞아요. 이거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예,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하도 많아서 네. 요즘 MZ세대 여러분들은 통장이라고 안 하고 텅장이라고 합니다. 텅텅 비었다. 실제 앞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이 인구구조 변화를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다른 말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고령화죠. 근데 고령화는 또 다른 말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진다. 네.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결국 낼 사람은 적어지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연금이 결국 총 기금 자체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2057년 정도면 고갈된다. 근데 이것도 2018년 기준의 전망이고요. 네. 2020년 기준의 전망은 또 앞당겨져서 2055년. 그리고 만약에 지금 22년에 전망을 다시 한다. 더군다나 2년치를 까먹었다라고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시 해본다면 안타깝게도 2052-3년 정도로 추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투자가 좀 어려웠으니까 곳간이 좀 비어갔으니까 고갈 시점에서 당겨질 거다. 정확하십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만 30세 정도면 1991년 2년생인데요. 이들은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만 65세잖아요. 네. 이때 되면 고갈돼서 나는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내고 싶지 않는 것이죠. 암울한 예측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자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돈을 내고요. 누군가는 돈을 수령해 가요. 근데 내는 사람이 더 내야 되고 받아가는 사람이 덜 받아가자. 그러니까 약자와 약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두가 국민연금을 계약해야 된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이 가입자가 말이죠. 먼저 보험 요율과 보시는 것처럼 소득 대체율, 이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보험 요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월급이 있다. 그럼 그중에 9%, 9만 원을
내고 있다, 연금을 네. 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빨간색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자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그 중에 43% 정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덜 의존하고 덜 받아가고 그게 소득 대체율의 개념이고 앞으로 더 많이 내자 9%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된다. 근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9%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는 9%지만 OECD 평균 수치가 18.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권고하는 거죠. 이걸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미래 세대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더 내고 덜 받아라라는 것이 조율하기가 어렵고 지난 정권에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반발이 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갈등만 좀 조장되는 그러니까 국민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표심 때문에 뭐 어렵기도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표심 때문이라는 뭐 국민연금 개혁을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받을 사람 낼 사람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딱 멈추고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업주부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가입을 해서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고갈 시점이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네. 소위 이거 계속 고해야 돼? 스탑해야 돼?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될 것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혁되지 않고 국가가 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민간연금으로 나는 알아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네. 민간연금이 국민연금만큼의 수익률을 가진 게 없습니다. 안정성도 그렇고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민간연금은 과연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 4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 수준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내는 돈이 25년 동안 약 2,700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럼 65세 이후에는 받기 시작하죠. 그럼 월 약 44만 8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받는 돈을 합하면 80세까지 총 예, 8천만 원 이상을 받고요. 네.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총 1억 8,8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될 것이니까 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오래 사시면서 많이 수급해 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주부 같은 이미 가입자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빨리 가입한 게 차라리 낫겠네요. 가입 기간 늘리는 게.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총 수령액이 많아진다. 네. 우리 장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고령화 사회가 바로 장수의 의미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아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래도 불안하다. 네. 플랜 B를 마련한다면 네. 노후 자금 마련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노후 준비에는 크게 두 가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네. 7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가 되고요. 네. 아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 주택시세, 예, 주택시세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55세부터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연금도 잘 활용하신다면 노후를 좀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입 당시의 주택시세다.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이 연금액 늘리는 방법이나 노후 준비하는 방법은 또 다음 기회에 더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월요일은 지식 클래스를 높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집에서 시작하는 우리 집 독서법. 흔히 책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서가 공부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하지만 부모님도 책 한 자 읽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 독서 교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주실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강연이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독서 교육 전문가 최승필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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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새 예.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으면 책도 워낙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팔리신 분이라서 유명한 분이시라 저희가 좀 약간 개인적인 팬심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아, 사실 요즘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학교 공부에, 학원에, 인터넷 강의에 너무 바쁘니까 실제로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준비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독서 고민을 좀 살펴볼까요?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독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네. 경험에서 나오신 건가요?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 사실 독서 교육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독서와 공부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실제 사례로 계속 만나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어떤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네. 독서 교육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사례들을 보는 것과 같죠. 흔히 이제 독서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냐 하면 아이가 책의 내용을 익혀서 머릿속에 넣어서 그 지식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 백과사전을 다 봐야지, 그죠? 그렇죠. 그 보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그 기억력이 그렇게 지속이 안 되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책의 지식은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고 전체 맥락과 키워드 정도만 남죠. 이렇게 남는데 그러면 독서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사실 책을 읽는 그 행위 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사실 도움이 됩니다. 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책을 읽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자기 재밌는 책, 쉽고 재밌는 책 그냥 읽는 건데 네.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가파르게 향상이 되죠. 근데 이 향상되는 정도가 기초론 능력 평가 이런 거 해보면 좀 터무니없이 좀 책 몇 권 안 읽었는데도 되게 터무니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이 정도만 자기 좋아하는 책 그냥 재밌게 읽으면 엄청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해력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독서법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효과가 좋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이미 고학년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효과가 똑같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뭐 어떤 뭐 초등 4학년이 결정적 시기다. 뭐 몇 살이 결정적 시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좀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뭐 한 달을 해요. 그럼 한 달 하고 나서 아,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노년층이라 근육이 안 생기는구나. 네.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누구든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하면 그에 맞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네. 독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령하고 상관없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연령보다는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읽느냐? 예. 그것도 뒤에도 계속 얘기 나올 거니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바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아,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 시작은 어떤 책? 아니, 진짜 어른들도 책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정말 책을 펼치는 것조차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냥 쉽고 재밌는 책으로 하면 되죠. 쉽고 재밌는 책. 예. 네. 이게 아이들마다,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들이 독서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책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책을 안 읽으면 당연히 문해력이 낮겠죠. 네. 문해력이 낮은데 이제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문해력이 필요한 책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책이 내가 필요해서 읽었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읽는 행위보다 책을 고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책, 그 쉽고 재밌는 책을 읽는 것이 독서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그 효과도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독서의 효과라는 것은 독자가 글을 읽고 이해할 때 발생하거든요. 네. 어려운 책을 읽으면 글자는 읽을 수 있어도 이해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 독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준을 아이들한테 뭐 권장도서라든가 추천도서라든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이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아. 이 책을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애가 이 책은 읽을 수 있겠다. 이 책 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이런 책들을 골라주는 게 사실은 요령인 거죠. 그럼 학습 만화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가 사실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 하면 학습 만화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독서는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왜 어릴 때 애기들 그 영유아 그림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독서 교육에서는 이걸 독서를 안 쳐요. 아. 그림책 읽어주는 것이 뭐 효과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아닌 거죠. 독서가 아닌 다른 어떤 책으로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 독서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골라서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때 이제 그걸 독서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림책 읽어주기가 독서가 아닌 것처럼 만화책을 보는 것도 독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주 전달 매체가 그림이에요. 말풍선은 그 그림으로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말풍선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일 뿐이지 네. 전체 상황을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읽게 하면 학습 만화도 읽고 글책도 읽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학습 만화가 글책 독서를 대체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화책 독서와 만화책을 읽는 것과 실질 독서는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만화책 때문에 다른 줄글로 된 책을 읽는 걸 배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학습 만화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 환경 때문에 우리 얘는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TV를 싹 없애고 예. 집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미는 거. 네. 이건 요새 약간 유행이거든요. 많잖아요. 네. 효과가 있나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책을 막 좋아하고 읽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독서도 문화잖아요. 문화. 예,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책을 읽는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독서 지도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 책을 어떻게 읽힐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는 책을 읽고 부모인 나는 안 읽겠다는 뜻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가족 독서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 독서 문화. 예, 네. 그렇죠. 그 어렸을 때 왜 아이들 우리 책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보통 이제 바쁘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 독서라고 해서 읽어주게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쭉 아이가 크고 나서도 가족 독서 시간으로 쓰시면 돼요. 뭐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40분에서 한 50분? 이 정도면 되거든요. 아. 이 정도 시간을 그냥 자기 전에 어차피 그 시간에 다 스마트폰들 하시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부모님은 부모님 읽고 싶은 책, 아이는 아이가 읽고 싶은 책 이거를 유지하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도서관을 주기적으로 가서 책을 구경하고 골라오는 거. 아. 이것만 하시면 독서를 이어가는데 거의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뭐 TV 치우고 거실 바꾸고 이런 것보다 네. 동네 도서관 자주 가고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죠. 행동. 네. 마지막 키워드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독서 습관 구축이 앞서 말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모가 막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독서 습관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독서 이제 성인 독서가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독서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재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왜 성인 책 많이 읽으시는 성인 독서가분들 보면 뭐 집에 이제 텔레비전 다 치워버리고 네. 그리고 책을 읽고 또 뭐 휴가를 가거나 여행지를 가도 막 공항에서도 읽고 선베드에서 누워서 읽고 이러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아, 뭐 하루 종일 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되게 자기 개발의 욕구가 큰가 보다. 네.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책을 읽게 되는 이유는 그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사실 재밌지 않으면 계속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르시는 방법은 사실은 아이가 책의 재미를 알게 하는
책의 재미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마셔야 될 것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학년 됐으니까 이런 책 읽어야 돼. 4학년 됐으니까 이런 책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이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독서 시간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이가 책을 안 읽어보면 책이 재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재밌을 것 같은 책 골라와서 가족 독서 시간에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책을 또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30페이지 읽고 재미없으면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딴 책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책을 붙들고 계속 있어봐야 책이 더 싫어질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3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30페이지 정도 읽어야 이 책이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경험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독서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줄 알고 이 본방송이 끝나면 상암동 클래스 2교시 유튜브로만 방송되는 또 아주 필살기가 공개됩니다. 네. 작가님 잠시만 퇴근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요. 잠시 유튜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이 시리고 발이 꽁꽁 얼 것 같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지난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오늘은 서울과 일부 내륙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오늘 큰 강수가 없어서 대기도 바짝 마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난로나 히터 사용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보시면요. 낮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해안에는 오늘 밤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보시면요. 서울 영하 7도, 광주, 대구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도, 전주 3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내일까지 기온이 계속 낮아서 춥고 겨울바람의 체감온도도 기온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추우니까요.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루도 남지 않은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또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도하의 기적을 이뤄낸 든든한 우리 선수들 이번에도 다치지 말고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거의 저희가 방송합니다. 네. 잘 상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월수금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지죠. 오늘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작가와 아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대면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연결되니까요. 들어와서 댓글,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다시 생각하지 마.